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국민은행 부행장 이하 경영진 54명이 19년 만에 총파업을 앞두고 조건부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파업으로 인해 영업 차질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이에 노조는 사측의 협상 의지가 의심된다며 오는 8일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입니다. 셀트리온이 국내에 12만 리터 규모의 3공장을 신규 건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셀트리온이 3공장 신규 건설을 완료할 경우 셀트리온의 총 생산 규모는 31만 리터로 늘어나면서 스위스 론자와 독일 베일링거 하임과 맞먹는 생산 규모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2018년 12월 말 외환 보유액이 4,036억 9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 달 만에 7억 1천만 달러가 증가한 것으로 한국은행은 미국 달러와 약세로 기타 통화 표시 외환 자산의 달러와 환산액이 늘어난 것이 외환 보유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 전문 정석 투자 기부대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장이었습니다. 간밤 뉴욕 지수의 하락으로 마감이 된 가운데 그 하락에 대한 부분 고스란히 우리 증시도 받아서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출발이 좋지만은 않았는데요. 하지만 지난 부진한 제조업 지수를 발표했던 중국이 부양책을 예고하면서 중국 증시가 반등을 이어갔고 이 반등 역시나 우리 시장을 또 영향 미친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는 최근 웬 엔화 강세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자동차 업종이 뒷받침을 해줬었던 상황이고요. 미국 증시에서의 제약사의 M&A 소식에 힘입어서 오랜만에 오늘장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반등도 이어진 상황입니다. 이 두 업종이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지수 상승을 견인한 상황인데요. 자, 올해 첫 주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오늘도 정석 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83% 상승한 2010.25의 장을 마칩니다. 수급 상황 확인합니다. 기관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3위 종목 확인합니다.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갑니다. 37,450원의 장을 마쳤고요. SK하이닉스는 반등에 성공하면서 1.04% 상승한 58,3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LG화학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33만 500원에, 한국전력은 1% 넘게 하락하면서 3만 4,3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14% 상승한 664.49의 장을 마칩니다. 수급 상황 확인합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기관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오늘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상승으로 이어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한 신라젠, 바이오로메드, 제약바이오 업종의 상승이 돋보였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4% 넘는 상승으로 74,600원에, 바이오로메드는 1.92% 상승한 254,2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계속해서 확인하시죠. 메디톡스 역시 4% 가까운 급등으로 57만 3,400원에, 펄어비스는 1.97% 하락한 19만 9,0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금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은요, 두 분과 함께 할게요. 학과장 정우 대표님과 그리고 봉추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첫 번째로 또 첫 시간으로 두 분이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주신 날입니다. 지난 2018년도 이제 말일이었죠. 말일 때 특집 방송을 하고 처음 또 뵀는데 학과장님, 많은 분들이 또 오늘 방송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네. 2019년이 시작됐습니다. 2018년에는 정말 저도 또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잊지 못한 한 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2월 초순에 대세 하락 선언을 했고요. 2000선이 깨진다고 4월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고점과 2000선 이탈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적중해드렸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 경제TV 주식전문가 중에서는 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저만 적중할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하겠고요.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올 한 해도 정말 잘 부탁드린다라는 또 말씀을 시청자 여러분 좀 대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석투자 올해도 함께 하시면서 정말 좋은 수익과 탄탄한 전략들 꼭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봉주 선생님과도 인사를 나눠볼 텐데요. 봉주 선생님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2018년에도 투자자분들께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했는데 2019년에 더 노력해서 많은 도움이 있을 수 있도록 더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봉주 선생님도 올해 2019년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금요일 저녁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1교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교시는 거시적 경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첫 교시입니다. 거시적 경제 시간 많은 분들 좀 기다리실 것 같은데 자, 오늘 뭐 시황에 대해서 점검도 도와드리고요. 이번 한 주간의 시황 점검과 그리고 이슈 점검까지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출발은 좀 하락 출발한 상황 속에서 하지만 중간에 또 상승으로 전환된 이후에 2000선에 대한 회복을 보여줬었던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학과장님은 오늘 우리 증시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학과장님 먼저 시황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장중 기준, 종가 기준 최저가 이탈했다는 게 가장 특징적입니다. 물론 오늘 2000선 회복을 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그러니까 어제 목요일이었죠? 목요일에는 종가 기준의 최저가를 이탈했고요. 오늘 금요일에는 장중 기준 최저가 이탈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라고요? 2018년 최저가 기준입니다. 근데 지금 2019년 된 지 얼마나 됐어요? 거래일수로 3일밖에 안 지났어요. 고작 3일 지났는데 전년도 최저가를 종가 기준 장중 기준에 이탈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이런 상태다. 이게 포인트가 된다. 말씀드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 대형주 덕분에 나름대로 하방 경직성은 확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이따 제가 차트를 통해서 비교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이 시간에는 이제 단기 시향 살짝 얘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코너에서는 더 중요한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제가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복귀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12월 제가 중화선에 전망했던 거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2월 중순에서 하순까지 제가 얘기했던 내용 핵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 제가 분명히 그랬죠. 정상적이라면 2000선 깨지는 게 맞다. 12월 중에 정상적이라면 2000선 하락은 충분하다. 제가 12월에 얘기했어요. 다만 기간의 비정상적 지수 방어가 나오면 이거는 좀 지연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모든 걸로 종합해 봤을 때 이미 12월에 2000선 깨지는 게 이게 정상이었어요. 충분한 상황이었는데 기간에 그 하락 방어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좀 늦춰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12월이 아니라도 1월에는 코스피가 2000선 이탈한다. 제가 거의 99% 이탈한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어떤 경우든 2000선은 반드시 재이탈한다. 이게 99%라는 이 비유가 이게 무지막지한 거잖아요. 세상에 100%짜리는 없으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지금 딱 실현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 이 말씀 드리냐면 2000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중요한 어떤 심리적인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순한 기술적 라인이 아니에요. 왜? 단위가 달라지잖아요. 단위가. 예를 들어서 1999하고 2000선하고는 앞자리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 기술적인 흐름보다는 이제 심리적인 게 더 큰데 어쨌든 12월에 그 중화선 전망을 왜 말씀드리냐? 일종의 복귀 차원이고 이제 학습 차원인데
정상적이라면 2000선 하락하기 충분하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 아시잖아요. 미국이 신저가 경시를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기간이 이제 그 연말 일종의 윈도우 드레싱이죠. 그게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좀 지연될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 문제다. 결국 12월에 안 나오면 1월에 나온다 그랬는데 사실 굉장히 빨리 터진 거예요. 저는 솔직히 1월 한 2주차? 뭐 늦으면 3주차 그때쯤 나올 줄 알았는데 제 생각보다 더 빨리 밀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든 반드시 재이탈한다 그랬는데 뭐 이거는 2000선에 관련된 건 사실은 뭐 지수가 이제 수십 포인트 내려온 것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기 시향 같지만 아니에요. 중장기 시향입니다. 자, 그러면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의미가 있냐 보세요. 보시면요. 지난 그 종가 기준에 저가가 그때 작년 10월 29일이었습니다. 이때 종가 기준에 저가 기록한 거예요. 2018년. 근데 이게 바로 어제 이탈했다는 거죠. 좀 더 크게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가 2018년 종가 기준의 저점이고요. 오른쪽에 박스가 2019년에 바로 그 이탈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갱신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장중 기준은 언제냐? 바로 그 다음날이었죠. 그 다음날 10월 30일 이때 이탈했어요. 근데 오늘 거짓말처럼 또 오늘 이탈해버렸죠. 그래서 10월 29일에 종가 기준 저점, 10월 30일에 장중 기준 저점, 이게 각각 1월 3일과 4일에 터진 거죠. 이번 주에 바로 어제와 그제입니다. 아, 오늘과 어제죠. 그러니까 네, 오늘과 어제인데 굉장히 약한 거예요. 지금 이게요. 무슨 얘기냐? 사실 이 구간에서 시장이 정말로 유동성이 어느 정도 보장돼 있다 그러면 어떻다? 이렇게까지 허무하게 밀리지 않거든요. 신고가를 돌파했다. 신저가를 이탈했다.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기술적인 것도 그렇지만 심리적으로 무지막지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신고가를 갱신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부담스러운데도 그걸 뚫고 갈 정도의 유동성이 있다는 얘기고 반대로 신저가를 이탈했다. 이거 뭡니까? 웬만해서는 이게 재이탈이 안 되는데 그걸 깼다고 하는 것은 일단 이거는 부정적으로 봐야죠.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떠냐? 제가 좀 전에 그랬죠. 제약바이오 대형주 덕분에 하방 경직성이 나름대로 유지가 됐다. 이건 뭘 말하냐? 보세요. 코스피랑 똑같아요. 2018년 저점은 이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그때 종가 기준, 장중 기준으로 저점이었는데 지금 어때요? 높죠. 그 라인보다 현재 높아요. 딱 보세요. 높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 당시엔 이 정도 라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나름대로 지금 지지가 되는 거예요. 왜? 제약바이오 대형주 덕분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 방송 통해서 했던 얘기 있죠. 어떤 중요한 변곡점에서 내려올 땐 어디가 먼저 빠진다? 코스피라 그랬죠. 근데 그게 이제 막 이제 탄력을 받는다 그러면 하방 탄력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코스닥이 더 빠진다 그랬잖아요. 지금 똑같은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에도 하락 추세로 먼저 전환된 건 코스피였습니다. 3월이었어요. 근데 코스닥은 6월부터 전환됐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을 보니까 어때요? 추세 전환은 코스피가 더 빨랐지만 나중에 막 밀릴 때 보면 코스닥이 완전히 그냥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저가 이탈은 코스피가 먼저 나왔는데 여기서 계속 흘러내리면 나중에 코스닥이 더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의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코스닥과 코스피의 어떤 시장 원리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외국인이 던지고 대형주가 무너지게 되면 당연히 코스피가 먼저 빠지는 게 이게 정석이다 말씀드리겠고요. 단기 시향 간단하게 설명드린다 그러면 차트 지금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관건이 이제 뭐냐, 얼마나 더 반등했다 빠지냐요. 여기서 대세 상승 가는 일은 없어요. 또 혹자는 또 그렇게 생각하겠죠. 2000선이 다시 빠졌는데 반등이 나왔으니까 뭐 쌍바닥이 어떻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단기적인 반등이 이제 어느 정도 나오냐 요것만 보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뭐냐, 21선 돌파가 될 거나 말 거나 이게 좀 포인트가 되거든요.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21선 돌파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냥 뭐 살짝 더 올라갔다 나오는 그 정도. 그리고 오늘 코스피가 올랐지만 오늘 오른 것은 미국 선물이라든가 중국 시장 이것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점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잠깐 미국 차트 보실까요? 자, 지금 보고 계시죠?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현재? 오늘 이제 상승이 유력한데, 21선 회복도 못하고 다시 꺾였어요. 나스닥도 볼까요? 21선 회복도 못하고 꺾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21선을 회복하지 못하는 건 반등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뭐 반등이 나왔다 안 나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절대 기준이 뭐냐. 21선을 넘어가야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시장이 나빠도 맨날 하락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미국을 봤을 때는 오늘 반등한다 그래도 21선 회복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한국 같은 경우에도 21선까지 기대하기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함께 전반적으로 이번 한 주간의 시황도 좀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을 좀 보시면서 분석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알아보시는 시간이었는데요. 일단 하락이 시작이 된다면 코스피부터 떨어질 것이고 이 하락이 가속된다면 코스닥이 조금 더 하락폭이 클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 작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가 2-3%의 급락세 속에 그래서 오늘 증시에 대한 부분도 21선까지의 회복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000선 제2탈에 대한 가능성도 다시 한번 또 짚어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에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이슈 분석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다. 뭐 이번 한 주간은 또 휴일이 껴있기 때문에 몇 거래일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첫 주인만큼 직한 이슈들을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주 선생님, 이번 한 주간 어떤 이슈들이 좀 가장 눈에 띄셨을까요? 네, 이번 주에도 이슈가 많았는데요. 세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넥슨 매각 이슈고요. 두 번째로는 개인 투자자들의 코스닥 매수 상위 종목 마이너스 수익률, 그리고 세 번째로는 2019년 코스피 전망입니다. 첫 번째로는 넥슨의 매각 이슈인데요. 김정주 NXC 대표가 넥슨 지분을 전량을 매각하겠다는 그런 그 뉴스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확인이 필요했었는데요. 오늘 간접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인정을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실 뭐 또 나중에 상황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로는 이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진 지분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개인 기업이 가진 지분을 합하면은 98% 정도 되기 때문에 전부를 매각하겠다는 거죠. NXC 같은 경우에는 넥슨의 지주회사죠. 그래서 넥슨이라는 그 게임 기업을 매각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김정주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넥슨을 굉장히 조금 그 애착을 가지고 키웠었던 그런 흐름인데요. 물론 그 모든 오너들이 애착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사실 그 김정주 대표 같은 경우에는 카이스트 박사 과정을 중단하고 이 넥슨을 창업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례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각을 결정한 그런 원인을 분석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난 2년 동안 뭐 법적 다툼을 계속 벌였지 않습니까? 검찰 조사를 받고 또 법원과 그 재판을 2년 정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게임업계가 전반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흐름인 것도 맞습니다. 규제가 굉장히 많고요. 뭐 셧다운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게임 산업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들도 있었죠. 그리고 정부에서 그 게임 산업 자체를 좀 사양산업화하는 그런 느낌도 받는다. 그렇게 업계에서는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내 1위 매출을 보이고 있는 그런 게임업계, 게임 기업이 매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업계에서 단기적으로는 게임주들이 움직이면서 시장이 조금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단기적인 호재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죠. 뭐 넥슨지트라든지 넷게임즈 이렇게 자회사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단기적으로 뭐 이용은 가능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라기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그런 상황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한국 기업 국내 자본의 인수가 된다고 하면은 뭐 좋은 호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외국 자본의 인수가 된다고 하면은 국내 게임 업계에는 상당한 조금 타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넥슨이라는 기업이 가진 어떤 상징성이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의 어떤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외국 자본에 넘어간다고 하면은 타격이 있을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중국의 텐센트가 좀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 우리가 또 쌍용차 사태를 겪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그 불안감도 있는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넥슨의 매각 이슈가 게임 산업에 대한 전반적으로 어떤 그 부정적인 좀 그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가 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들 그런 부분들이 관계가 있는 기업들의 단기적인 접근 정도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뭐 조정 시에 접근 정도는 가능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산업 자체에는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 그래서 향후에 어떤 그 매각과 관련한 과정이라든지 또 그 인수 주체가 누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피면서 관련한 그런 업계의 흐름을 좀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 투자자들 코스닥 매수 상위 종목들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는 그 이슈가 나왔는데요. 2018년에 코스닥 매수 상위 주체들의 그 상위 종목들, 열 종목들을 꼽아보니까 주체들의 그 수익률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상위 열 종목의 수익률을 보니까 51% 정도 플러스 수익이 나왔어요. 그리고 외국인은 14% 플러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36.8%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개인들만 손실을 크게 봤었던 그런 한 해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흐름들을 봤더니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작년 2018년 한 해 동안 코스닥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들은 주구장창 매수만 했어요. 고점에서부터 계속해서 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한참 상승해서 고점을 찍고 계속 하락하는데도 계속해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개인들의 어떤 그 매수 금액을 보니까 3조 8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2017년에는 6,800억 정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더 큰 금액을 매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지수가 정말 이게 크게 상승하고 고점이고 좋아 보이니까 역시 개인들이 다시 그 불나방처럼 달려들어서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개인들의 특징은 손절을 잘 하지 않고요.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면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지 못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에 반해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매도를 했습니다. 그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 같은 경우에는 9,9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들은 6,000억 정도 매도를 했기 때문에 개인과 정반대의 패턴을 보이면서 역시 고점에서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좀 안타깝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아마 신규 진입한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개인들은 시장이 좋을 때 신규로 진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습관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고요. 고점에서 매수하는 습관 그리고 시장이 좋았을 때 진입하는 그런 그 패턴들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 주식 투자를 시작해야지 시장이 좋았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반대로 늘 반대로 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종목들을 보면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인터플렉스 또 테스 아모텍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은 바이오라든지 또 IT 또 테마주들 이런 것들을 많이 매수를 했어요. 특히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인터플렉스 아모텍 이런 종목들은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큰 손실을 봤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작년 초까지 엄청나게 상승을 하다가 그 이후에 엄청나게 꺾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흐름들을 전혀 시장의 흐름이나 업종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는 기관 레포트나 뭐 이런 것들도 한몫했을 겁니다. 지수가 계속해서 갈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믿고 계속 매수한 것 같은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역시 시장을 접근할 때 시장을 보는 눈이나 또 업종의 흐름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을 좀 기르고 접근하면은 그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력이 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은 실력이 있으면 그만큼 실패할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시장을 보는 눈을 기르자는 측면에서 이번 이슈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2019년 코스피 전망인데요. 국내 주요 증권사들 7곳의 리서치 센터장들의 2019년 증시 전망이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내리자면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내년 올해 시장은 좋다. 그리고 상저하고다. 상반기에는 좋지 않지만 2분기부터 점차 상승을 해서 하반기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밴드 예측을 보면은 1900에서 2550까지입니다. 그래서 1900이 저점이고요. 그리고 2550선까지 평균적으로 2400 이상을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망하는 그 원인으로는 역시 그렇습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이런 부분이 시장에 안정감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3% 정도까지 인상을 하는데 거기에 머물 것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이전에도 이미 전망이 나왔었죠.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이 상반기 내에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자,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을 하면서 미국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제조업이나 이런 쪽에서 약간 타격을 받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협상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과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2분기 이내에 이루어져서 시장에 안정감을 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신흥국 시장에 자금을 유입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한국 시장도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 시장이 정말 제대로 갈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흐름이 멈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 시장에 어떤 매도하는 이유 이런 것들은 상당히 복합적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지만 금리를 멈추더라도 이미 금리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이 유출될 수 있는 분위기가 이미 만들어졌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더해서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겠고요. 전반적으로 또 미중 무역 분쟁이 쉽게 멈출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쉽게 멈출 것 같았으면 시작하지도 않았을 상황이고요. 본인들이 조금 상처를 받는다고 해서 멈출 그럴 흐름이 아닙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중국이 정말 큰 상처를 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방식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분쟁이 쉽게 멈출 것 같지 않고 계속해서 무역 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협상이 되고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결국은 한국에겐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어떤 경제 흐름에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한국 시장의 어떤 그런 흐름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쉽게 한국 시장이 반등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한 주간의 이슈 세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넥슨 매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외국계 쪽으로의 자본으로 좀 다시 또 영입된다면은 그 부분은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코스닥 매수 상위 종목들이 좀 마이너스 수익을 보고 있다라는 소식과 그리고 내년도 전망, 올해 전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1교시 거시적 경제시 시간까지 알아봤고요.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한 주도 다양한 질문들 접수해 주셨는데 이번 한 주간 베스트 질문과 그리고 워스트 질문을 꼽아봐서 각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유와 언급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번 한 주간의 베스트 질문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금주의 장학생입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은 끝자리 0096님이고요. 두 번째 시청자분은 8883님이 선정이 되셨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시청자분은 학과장님이 꼽아주신 시청자분이신데요. 끝자리 0096님이시고요. 머큐리를 매수하신 시청자분이신데 올해 첫 베스트 장학생이십니다. 학과장님 어떤 이유에서 장학생으로 또 꼽아주셨을까요? 네. 조금 전에 봉추생이 2019년 증권사 시황 전망을 얘기했잖아요. 듣다 보니 갑자기 열이 받아갖고 막판에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찾은 종목이 뭐냐면 머큐리인데요. 이 정도면 잘했습니다. 왜 잘했냐? 뭐 적정 주가 대비 그렇게 고평가된 것도 아니고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아주 잘하셨다. 그래서 확인 매매 차원의 무난한 매수 가격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 매수한 거죠. 그러니까 저점이 여기였거든요. 원래 그 신규주는 저점 찍고 그 다음날 반등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이게 정석이에요. 왜 그러냐면
신규주는 한 번 정도 꼭 탄력을 주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의 어떤 일반적인 종목들의 확인 매수하고는 좀 약간 방식이 달라요. 이것도 오늘 또 한 팁 가르쳐드리죠. 그래서 이 정도 무난했다. 그래서 뭐 길게 설명드릴 거 없고 어쨌든 이따 또 워스트도 하겠지만 막판에 제가 증권사 시황 전망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다시 한번 리와인드 시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먼저 학과장님이 꼽아주신 장학생이었습니다. 끝자리 0096님이었고요. 머큐리를 매수하셨는데 확인 매매 차원에서 매수 접근 가격이 무난하고 긍정적이었다라는 의견으로 금주의 베스트 질문으로 또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봉추 선생님이 또 꼽아주신 시청자분은요. 끝자리 8883님의 질문이고요. 일진 머트리얼즈를 매수하신 시청자분을 또 장학생으로 꼽아주셨어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분은 일단 매수가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가격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그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약간 불안한 구석도 있는데요. 이 일진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단기에 충분히 조정은 받았어요. 단기에 40%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점을 기록하고 반등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 매수가 됐다는 것이죠. 일종의. 그리고 확실한 가격적으로 눌림목이었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단기적으로 접근해 볼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진 머트리얼즈가 테마주지 않습니까? 사실 추세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충분히 더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지수가 반등하는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에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베스트로 꼽아봤는데요. 차트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3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고점 이후에 조정을 쭉 받았죠. 조정을 받고 저점을 기록하고 그리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 여기에서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지수가 최근에 조금 버티면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충분히 단기에 접근을 해볼 만한 하다는 것이죠. 지수의 흐름을 감안했을 때는 사실 그 중기적으로 접근하기는 부담스러운데요. 테마주기 때문에 어떤 그 뉴스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충분히 반등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접근할 만한 그런 가격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매수가에 적절한 타이밍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 베스트로 꼽아봤습니다. 네, 봉추 선생님이 꼽아주신 장학생이었습니다. 일진 머트리얼즈를 매수하신 끝자리 8883님의 질문이었고요. 적절한 매수가와 그리고 저점을 확인한 이후 매수한 이 타이밍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아쉬운 상황인데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재수강생으로 또 선정이 되신 두 분을 만나야 할 텐데요. 오늘의 금주의 재수강생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금주의 재수강생입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은 끝자리 0772님이고요. 두 번째 시청자분은 끝자리 7359님이 선정이 되셨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에도 질문 보내신 분들 중 재수강생 두 분을 또 선정을 했는데 먼저 학과장님이 꼽아주신 재수강생은요. 끝자리 0772님의 질문이었습니다. 한송 네오텍을 매수하신 시청자분의 질문인데 어떠한 이유에서 재수강생으로 또 선정을 해주셨을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총체적으로 문제예요. 일단 고평가됐고요. 그리고 추격 매수했고요. 손절 안 했고. 그러니까 개인이 그 할 수 있는 모든 실수를 다 하신 거죠. 근데 계속 가져가도 되냐고 이제 묻는데 이 질문 자체가 뭐냐? 나는 가져갈 거야. 근데 평촌님 그냥 홀딩하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런 질문이거든요. 의역을 하면.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본인의 그 결정을 한 거예요. 다만 제가 홀딩해야 된다 이 말을 하면 스스로 어떤 그 명분을 갖고 싶은 거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주식 전문가 이쪽 생활이 이제 21년째예요. 벌써 이제 만 20년 됐거든요. 만 20년. 꽤 길죠. 투자 경력은 벌써 제가 만 30년 됐어요. 만 30년. 보기보다 되게 오래됐는데 한 20년 전, 15년 전까지만 해도 이 주식 전문가들의 말을 이렇게 참고해서 이렇게 그대로 했어요. 근데 10년 전부터 말을 안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 전문가가 좋으라면은 그걸 참고해서 대응을 했는데 10년 전부터는 본인들이 결정하고 전문가가 얘기를 해줘도 자기하고 같으면 스스로 이제 위안 삼고 명분 만드는 거고 아니면 또 말을 안 들어요.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분은 왜 워스트냐?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죠.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이 종목이 적정 주가 600원짜리인데 벌써 거의 4배 되죠? 그리고 여기서 매수한 거는 이거는 결과를 떠나서 아니죠. 이거는 아주 그 위험한 가격대죠. 그리고 여기까지 또 손절 안 했고. 근데 가져가도 될까요? 가져가겠다는 얘기. 한번 가져가려면 가져가 보세요. 본전은 오겠죠. 근데 그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그건 저도 몰라요. 근데 이런 습관은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손절을 반드시 해주세요. 가장 비겁한 조언이 뭔지 아세요? 본전할 때까지 홀딩해요. 본전할 때까지 홀딩하라고 조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공식적으로 손절했다는 말을 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무책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판단하든 전문가가 했든 이런 걸 떠나서 손절한 습관은 들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손절의 이유가 뭐라고요? 투자 효율성. 더 빠질 것 같으면 더 밑에서 하면 되잖아요. 또 하나, 최악의 위험에서 모면하는 거예요.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그런 엄청난 주식도 악재 맞아서 그 고생을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고 어쨌든 앞으로는 손절 라인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금주의 워스트 질문 첫 번째 시청자 분이셨습니다. 한송매 호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 도와주셨는데 고평가된 종목으로 접근을 하셨고 거기에 추격 매수와 손절을 비실행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올해 첫 번째 또 재수강생 발표인 만큼 이 부분을 올해 처음이니까요. 다시 한번 좀 고려하셔서 좋은 습관으로 좀 탈바꿈 하셔서 좋은 수익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봉추 선생님이 또 꼽아주신 재수강생도 만나볼 텐데요. 끝자리 7359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상신 EDP를 질문 주신 시청자분을 꼽아주셨는데요. 어떠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분도 역시 매수가 좋지 않습니다. 추격 매수입니다. 역사상 최고가에서 근처에서 매수를 하셨죠. 300원 차이로 매수를 하셨고요. 상당히 용감한 매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많습니다. 50% 들어가셨는데요. 최고가에서 매수를 추격 매수하면서 50%씩 들어갔다는 건 욕심이죠. 한 번에 크게 수익을 내겠다는 욕심인데요. 욕심은 적절한 타이밍에 내야 되는데 상당히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없어요. 마이너스 43%까지 홀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공교롭게도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종목, 그리고 탄력 있는 종목, 그리고 좋은 흐름을 보이는 종목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18,000원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상 거의 최고가예요. 18,300원이 최고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50%를 들어갔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매매죠. 그리고 마이너스 43%까지 그냥 계속 홀딩하셨습니다. 테마주라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흐름에서는 당분간 추세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가져갔다가는 손실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매매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패턴의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점 매수 하시고요. 비중 적당히 들어가시고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십시오.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더라도 짧게 손절했으면은 지금 다시 저점에서 매수할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못 하셨어요. 항상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래서 모든 것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번 주 워스트로 꼽아봤습니다. 네, 상신 EDP에 대해서 지금 워스트 질문으로 좀 꼽아주셨는데 추격 매수와 비중이 좀 많으신 부분, 거기에 기준이 없는 대응이 좀 아쉬웠다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해주셨고요. 일단 금주의 베스트 질문으로 꼽히신 분에게는 평택촌놈 대표님의 서적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재수강생으로 꼽히신 두 분께서는 평택촌놈 아카데미 VOD 1주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질문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상담들에 대해서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입니다. 네, 1월 미국과 중국 무역 회담을 벌인다라는 소식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오늘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등 주요 외신들은 이 소식을 또 구체적으로 많이 전했습니다. China confirms proactive and constructive U.S. trade talks in Beijing next week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다음 주 이제 베이징에서 미국과 중국이 아주 건설적인 회담을 열 것이다라는 점을 중국에서 재차 확인을 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 대표부의 부대표가 협상단을 이끌고 7일과 8일 중국을 방문해서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미국 측 협상 대표격인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대표는 류허 중국 부총리와 이달 하순쯤에 또다시 만날 예정이라고 이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상무부가 서둘러서 일정을 공개한 것을 두고 중국이 대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면서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차관급으로 좀 격이 낮아지고 또 중국의 첨단 산업 개발 계획이죠. 이 중국 제조 2025 등을 둘러싸고 이견이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 큰 기대를 갖기는 어렵다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기대를 설정할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고요. 당장의 큰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도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이제 많은 달러를 이제 다른 나라들로부터 이렇게 이 관세를 통해서 걷어들이고 있다라는 부분도 언급을 하고 있고요. 너무나 잘 진행되고 있고 다양한 무역 협상들을 잘 해나가고 있다라면서 또 자화자찬 내놓고 있습니다. 일정 시점에서 또 마무리가 될 것이다 라면서 이 무역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만큼 또 무역회담에 대한 7일과 8일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제 중국과 관련된 소식이면서 또 오늘 중국 증시 마감 소식입니다. 네, 이렇게 미중 무역 회담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것은 분명하고요. 또 중국 정부가 지급 준비율을 인하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상하이종합지수 2.05% 상승해서 2514.87에 마감했고요. 6거래일 만에 2500선을 회복했습니다. 네, 그리고 선전종합지수는 2.66% 높아져서 1279.49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어제 전달을 해드렸죠. 애플이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전 세계 증시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네, 중국 증시 역시 이 부분에 타격을 받아서 네, 하락세로 출발을 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상무부의 미중 무역 회담의 발표와 또 이에 대한 기대감 속에 상승 마감했다는 소식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 지표도 긍정적으로 나왔는데요. 지난 12월 중국의 차이신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53.9를 나타냈습니다.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급준비율 대폭 인하 소식에 투자 심리를 불러일으켰다라는 분석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는 항상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 클로징 멘트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속보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셧다운은 2020년 대선 때문에 일어난 사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가 이렇게 국경 장벽까지 건설하면서 많은 업적을 이루게 되면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견제하기 위해서 너무나 정치적으로 나를 막고 있다라면서 이 민주당은 모든 것이 철저히 정치적이다라면서 또 원색적인 비난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신 바로 방송 전 트위터에도 보면은요, 이 국경 장벽 또 국경에 있는 무질서한 모습들을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들을 막기 위해서 국경 장벽 건설은 필수적이다라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만큼 셧다운이 13일째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계속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소식 전달드리고요, 글로벌 시황센터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나경이었습니다. 네, 지표에 대해서 중국 쪽에서 다시 한번 좀 또 다른 국면을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시황적인 부분 좀 연계성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준율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통화적인 부분을 좀 완화시키겠다라는 부분으로만 좀 일맥상통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을 또 대표님께서도 뭐 예고를 하셨고 또 봉추 선생님께서도 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 우리 시장 전망 들어볼게요. 자, 먼저 봉추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좋지 죽을 가능성은 떨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이 열심히 방어를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뭐 시장이 거의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일단 그 예측을 하고 하락에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락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측을 하지 않으면은 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승은 확인하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 관리가 더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승은 확인해도 늦지 않다라는 이 문구가 참 와닿는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지금 현재 시장을 바닥이냐 바닥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적인 기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봉준 선생님 말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학과장님이 또 준비하신 말씀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학과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차주 전망은 일단 간단하게 제가 준비한 내용은 짧은 반등과 긴 추세하락의 등락 반복이 될 것이다. 이걸 준비했고요. 결국은 그 반등은 짧고 하락은 기니까 계속 흘러내리겠죠. 그리고 지금 미국 얘기 먼저 잠깐 해드릴게요. 오늘 그 미국 선물 그리고 중국 증시 오른 게 역시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이제 호재성 뉴스 때문에 오른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얘기 하고 싶어요. 미국이 10월 초부터 계속 내려갔어요. 12월 하순에 정말 신저가 이탈하면서 급락했습니다. 지금 이제 약간 이제 반등 시도하고 있는데 미국이 10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급락했을 때 나쁜 뉴스만 있었나요? 아니에요. 좋은 뉴스도 있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결국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미국의 뭐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 갖고 좋은 뉴스 나오면 또 반짝하는데 항상 나쁜 뉴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와중에도 결국 지수 내려왔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일단 그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스피에 대해서 이제 좀 전에 그 봉춘수 얘기했었잖아요. 2019년도 증권사 뭐 전망이 뭐 1900에서 2550? 이렇게 하겠는데, 정말 제가 좀 갑자기 화가 나갔고요. 좀 말장난 하는 거냐고요, 지금.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맞는 거 아닙니까? 말장난 밖에 안 보여요. 왜 예측을 안 합니까? 1900에서 2550 사이에서 지수 움직이면 그거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중학생한테 하라도 해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요. 보세요. 저는 작년 2월 초순에 대세 하락 선언을 했습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마 공개적으로 뭔가 예측한 사람 중에서는 아마 전 세계에서 유일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해요. 코스피 전망에 대해서는. 뭐 물론 개인적으로 한두 명에서 뭐 2월 초에 저처럼 대사하려겠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겠지만 방송 출연한다든가 뭐 글을 쓴다든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활동한 사람 중에서 작년에 2월 초에 대세하락 선언한 사람은 코스피도 아마 대한민국이 아니라 아마 전 세계에서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4월부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2000선 깨진다 그랬죠. 5월 초에 2500까지 반등이 나온 거 다 확인했어요. 근데도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서울경제 TV 시청자들은 생존했어요. 오히려 하락을 즐기고 수익이 났습니다. 증권사 2019년 전망 믿지 마세요. 언제는 나쁘다 그랬냐고요. 또 당할 겁니까? 2019년에도 평택 촌놈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중할 자신이 있고요. 이 방송 잘 보시면은 정말로 엄청난 결과가 나오고 제가 작년 3, 4월에 뭐라 그랬습니까? 앞으로 1년, 1년 반 지나면 10배짜리 수익이 나온가 하면 절대 다수는 10분의 1 통원할 거라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짜리 수두룩해요. 벌써부터. 거기서 더 밀면 어떻게 됩니까? 10분의 1 통원 나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적중시켜 드릴 테니까 올해도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네, 앞으로 우리 시장에 대한 부분은 짧은 반등과 긴 하락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또 참고하실 만한 내용까지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저녁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전략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10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